신앙인들의 습관, 어떤 루틴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가장 존경하고 영적인 아버지 같이 이렇게 목회자로서, 부교역자로서 섬겼던 목사님이 조경천 목사님인데, 그분의 그분의 사역 중에 제가 늘 인상적인,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회의를 이렇게 하시다가 도저히 회의가 마음에 안 들고 회의 흐름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을 때는 회의를 하시다가 일어나셔서 나가시는 거예요. 저러니 왜 저러실까?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제 저도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분이 어떤 관계가 악화가 되고 감정 소모가 심해져서 파국적인 상황이 될 때는 자리를 뜨시는 거예요. 슥 일어나서 나가시는 게 그 어떤 회의 주제의 노예예요. 이건 아니다는 그 강력한 표시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정서를, 그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이 그 어려운 자리를 피해버리시는 거예요. 뭐 회의회의론, 훈련 불가론, 교육 무용론이라는 게 있어요. 회의를 할수록 회의감에 빠진다는 말이었는데 또 부산의 대표적인 그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모범생 콤플렉스가 있다고 그래요. 모범생 콤플렉스가 뭘까요?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소리는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입에 담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교회에 대한, 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일은 맞습니다. 입에 담지도 안 하고 중계방송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회는 나쁜 소문이 나면 안 된다는 게 모범생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 계속 그 흐름이 좋아지는 거예요. 천보산 민족기도원이라고 거기에 원장님이 지금 90이 다 돼가신 아주 호호 할머니신데 그 원장님의 특징은 감기가 이래 걸리면 감기 약을 먹는 것보다도 보혈 찬송을 10번을 했다 부른다 그래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래가지고 보혈 찬송을 막 연달아서 10판을 부르고 나면 감기가 뚝 떨어진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감기 안 걸린다고 하거든요. 막 가슴이 벙실벙실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마음이 좋아지기 때문에 한기가 안 드는 거죠. 그와 같이 이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신 사람들은 굉장히 그분들만의 독특한 신앙의 그런 루틴이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고신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이에요. 그래서 의과대학생들 간호대학생들하고 10년 정도 사역을 할 때 재밌는 현상이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책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하면 그 다음 주일 날 설교를 죽 쓰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청년들하고 막 볼링 치고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 약간 제 몸이 막 영혼이 풀려가지고 주일 날 막 아주 자연스럽게 막 청년들하고 편안하게 이게 공감, 소통, 나눔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루틴에 대한 이 습관에 대한 걸 할 때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게 어떤 하루살이라는 얘기예요. 코로나 시대의 주제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하다고 보는 거죠. 닥치는 대로 해보자.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닥치는 대로 해보면 바이브 현 있다 했잖아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장 클라스를 이루고 현역에 은퇴는 없다 이러면 현찰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을 필요도 없고 닥치는 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 돼서 그래서 방송할 땐 방송에 최선을 다하고 집에 가면 방송 원고 준비도 안 합니다. 쳐다보도 안 합니다. 쳐박아두고. 그러니까 그때 닥치는 대로 최선을 다하니까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상황이든지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순간에 어떤 모범생 콤플렉스를 가지고 그 순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 반응, 조건 상관없이 계속 그 찬양을 쉬지 않고 뭐 기도하는 걸 쉬는 걸 죄를 짓는다. 기도를 쉬는 그 순간 사탄 마귀가 귀신같이 틈을 타니까 그와 같이 저도 이 코로나 시대는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치워버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무궁한 진실하심, 인자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역시 굿모닝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 그날 닥치는 현장에서 내가 나름대로 하는,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딸내미 손을 꼭 잡거나 집사람, 제가 가장 저녁에 힘들고 피곤할 땐 집사람 손바닥에 얼굴을 갖다 대면 굉장히 편안해져. 그게 그 모든 스탠레스가 한 방에 해소가 되는 저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듯이 이렇게 한 날의 괴로움은, 하루의 분노는 그날이 지나도록 품지 말아. 그날 그날 해소하고 살아가는 그 저만의 루틴, 또 우리 여러분들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하루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마다 때마다 잘 감당해서 참으로 좋은 하루, 복된 하루를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김문우 목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행적에는 유난히 습관을 따라, 습관을 좇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는 거는 예수님도 습관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하루 일과 속에 신앙 루틴을 어떻게 정해놓고 행할 때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성경 인물들 중에도 이때에 따라 어떻게 언제 이렇게 행해가지고 좋은 결과의 예가 있다면은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최악에서 최상을 살았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가 된 상황,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상황에서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하루에 세 번씩 너무나 멀리 있지만 각도라도 방향이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잡고 창문을 열고 오픈 윈도우, 그 창문을 연다는 게 참 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창문을 열고 그것도 징징거리는 기도가 아니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를 한 그것이 결국은 다니엘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성경의 가장 멋진 리더십의 모델이 되는 제국에 끌려가가지고 총리 대신을 정권이 바뀌는데도 내리 세판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그런 독특한 이제 삶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그분들이 다 이게 회복의 리더십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느헤미야의 그 루틴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막간 기도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막 폼 잡고 거창하게 기도하려고 하면 맨날 실패합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 스타일이 뭔가 하면 갑자기 임금님이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럴 때 그 임금님 한마디에 목숨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 성경은 느헤미야가 얼른 바로 하나님께 얼른 기도하고 묵상하고 임금님에게 아래 이런 거기고 막간 기도, 임금님이 질문하는데 그 앞에서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초순간인데도 잠깐만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만요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막간 기도. 이게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죠. 엠마오 제자들이 두 명이 낙심을 해서 낙향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세 18세기 17세기로 들어가면서 그 종교 개혁자들, 신앙의 부흥가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때 독일의 뭐 스페너 교수 이런 교수들이 그냥 학생들하고 성경 읽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별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학생들하고 모여서 기도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끝이에요. 그런데 그때 기도의 불길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냥 성경 읽었는데 학생들하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이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 단순한 어떤 루틴을 통해서 가슴에 불이 붙고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의 그런 인물들을 보면 아주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에 어떤 거 말기 찬섬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별거 아닌데 그 부분이 불을 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동역화하면서 부흥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도도하게 이끌어가는 물줄기가 된 거죠.